네, 첨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첨보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우리의 전해질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제목이 이제 2023년 경쟁력을 확인할 2023년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자, 3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일단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또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매출액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그래 이제 OP라고 하는데, OP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고부가가치군에 대한 생산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이 현재 18% 정도 나온다는 거는 대단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그만큼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남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전해질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자, 분기 성장 견인했다.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나는 2차 전지 시장이 확대되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는 환율 효과도 함께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기대된 2023년과 2024년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공격적인 증설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밑에는 이제 이렇게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니까 그까진 볼 필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더 찾아봤는데, 자, 얼마 전에 이제 그 IR을 했습니다. IR을 했고, IR 자료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첨보죠. 우리가 여기에 조금 회사 마크가 조금 촌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마크가 제가 경험상으로 회사 마크 조금 촌스러운 기업들은 그만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좀 촌스러운 기업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저는 오히려 좀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만큼 전통이 있는 회사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런 회사 마크 보면, 회사가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뭐, CEO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어떤 가치를 하고 있다. 뭐,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가 전해질, 그런 전해액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다.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황화물계 배터리 관련,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기업이 이제 이수화학으로 또큰 수익을 한번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이제 전해질 물질 관련한 기업인데, 이게 나중에 보면 밀도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첨보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밀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또 전고체 배터리 이슈도 또 연결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소재 관련돼서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시가격도 많은 수출이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니까 우리 회사도 커진다라는 얘기고, 뭐 전해질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전해질 우리 증설도 합니다. 뭐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 보일 거고요. 아, 여기 국가산업단지 안에 공장 건설하는 데 3월 예정이고 7월 예정이에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캐파 증설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출로 가셔야 되는 것이 2023년과 2024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3월달 예정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곧장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내후년, 그래 내년의 후반기는 돼야지만 어느 정도 가셔야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고점이었는데, 첨보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첨보가 지금 상장 이후에, 바닥권역부터 이후에, 상장 이후에 지금 주가가 36만 원까지 올랐어요. 상당히 주가가 900% 가까이 올랐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32,500원이 저점으로 해가지고 36만 7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거래량이 몰려 있는 것이 바로 이제 15만 원선 부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5만 원선 부근에서 손바뀐 물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자, 그 이후에 주가가 한번더
업이 되면서 지금 36만 원대 치고 지금 주가는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 이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이 일부 됐다고 봅니다. 실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지지는 왜 나왔냐는 거죠. 이 지지는 하방에 있는 곳에 대한 지지점이 현재 형성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주가를 볼 때 하방에서 지지를 보였던, 자, 이런 17만원 선, 17만원, 18만원 선은 하방 경직선을 보인 자리를 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놓고 보면 상단에 지금, 추세가 조금 내려오는 추세가 지금 보였었고, 그리고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는, 자, 요런 움직임을 또 보였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밑에 조금 늘죠. 자, 요게 이제 이 기업의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곡을 잡더라도 현재 상단이 24만에서 25만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다중바닥 패턴이 또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24만, 25만원 이 자리는 또 쉽게 돌파가 되지는 않는 자리예요. 그러면 24만, 25만원 자리는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실어서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나와줘야지만 그때는 좀 더 상승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 자, 그런데 지금 17만원대부터 25만원까지 여기 폭이 크거든요. 이렇게 폭이 클 때는 중간에 한 번 더 변곡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변곡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요 정도 가격대 한 22만원 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꼬아놓고 난 다음에 보면 자, 앞에서 지금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25만원 딱 멈췄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대한 부분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22만원, 25만원대 작은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걸 난 다음에 25만원대가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상단에 있는 30만원 이상까지 추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우상향이 나올 거라고 봐요. 혹시나 22만원 밑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 밑에 이 17만원 자리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수가 한 게 있다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그거 말고는 천보에 대한 기업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25만원 돌파 시에는 30만원까지 22만원대에 대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22만원대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매수로 또 대응할 수 있는 자리, 그 17만원대는 안 깨진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